이제 2회 초 파주 챌린저스의 공격으로 갑니다. 이번 타자 김현준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프로에 입단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스에 입단했던 김현준 선수였고요. 변화구를 타격합니다. 1, 2관을 열었습니다. 오케이. 타자부터 안타를 뽑아내고 이제 파주 챌린저스. 이게 유인환 선수가 던지는 이 커브가 날카롭지 않아서 이 가운데만 이 스트라이크 존을 공간하면요 타자들의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근데 정말 레벨이 높습니다. 발 오른발로 타이밍을 딱 잡고 나서 돌리는 거죠. 딱 멈췄다가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 두 번째로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파주 챌린저스고요. 이제 6번 타자 김시윤 선수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모습은요, 최수연한테 가게 해서 더블 네.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 최수연의 기도 살려줘야 돼요. 네, 두 개, 오케이, 오케이. 프로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치는 무시를 못 하거든요. 오늘 목표는 이제 선취점을 주지 말자. 우리가 초반 야구에서 봤었죠, 유희관이. 땅볼 유도 더블 플레이. 윤주로 포수는 바깥쪽 공을 요구합니다. 땅볼 유도가 됐어요. 오르는 공을 잡고 2루부터 1루까지 땅볼 땅볼 유도가 됐어요. 오르는 공을 잡고 2루부터 1루까지 이렇게 더블 플레이. 육사 섭의 병설타. 오, 약간 글로벌 놀았어. 김선우의 설윤의 예언이 적중합니다. 편하게 수현아, 긴장하지 말고. 여기 굳었어. 편하게 선수가 아, 저는 진짜 너무 기쁜 게 뭐냐면요. 2연전 하면서 최수연 선수가 진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최수연에게 만들어주는 투수 유희관이었고요. 네. 타자 이심액 선수. 주전은 사라졌습니다. 느린 변화구로 96km짜리 공이었고요. 연습했잖아! 비우고 왔잖아! 그리고 몸쪽에 찔러놨습니다. 아니, 스트라이크 투 카운트를 잡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땅볼 차고 유희관의 키를 넘깁니다. 히트! 그러나 그들이 정구루가 받치고 있습니다. 1루에 사우트입니다. 멋진 수비의 향연. 아직 실점 없는 선발 투수 유희관이었습니다. 힘들지 말고.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나이스 피칭. 이제 2회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두 타자 바로 이승엽 선수입니다. 선발 출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저는 몰랐어요. 네. 장민성 선수의 지금 빠른 볼은요 타이밍 맞았어요. 변화구보다 빠른 볼을 생각하면서 이승엽 감독은 크게 스윙을 해야 됩니다. 왔다! 와! 에이! 커트! 걱정하지 마! 기습 버튼 되실 수도 있다! 간다! 야! 수현이 간다! 가자! 힘 더 들어가겠다, 이제! 라이언즈 파크! 긴장됐는데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하려고 저 혼자 이렇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고 해서 초구의 방망이를 돌려보는 이승엽입니다. 일단 바깥쪽 코스의 빠른 공이었어요. 이승엽 선수입니다. 슬라이더네요. 네, 이거는 타이밍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슬라이더는요, 다른 선수들도 지금 이 때려내기 힘들어요. 네. 라이언 킥! 어떻게 해서든지 컨택을 가져가야 되는 이승엽 감독입니다. 최강 야구에서 첫 선발 출전 이승엽. 헛스윙! 3진 아웃. 다음에 주자 있을 때 방망이 비린다 그려. 와,
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디? 어, 좀 차이 많이 나는데. 진짜. 아, 초반이지만 이 정민성 선수가 레벨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스플릿 결정구 던지는 거. 이건 치기 어렵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변화구들을 던졌고요. 윤준호. 헛스윙 3대 0. 아, 나는 안 빨라 보이네. 근데 공은 안 보고 치네. 빠른 공으로 카운트를 어느 정도 잡아내온 이후에 슬라이더와 이 스플리터 조합.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서동욱. 그런데 지금은 초고부터 변화구를 던집니다. 바깥쪽 코스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아, 저희가 듣기로는 마운드 쪽이 약하다, 평균자책점 높은 선수들 많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민선 선수 굉장히 좋은 투구 내용 보여줍니다. 높은 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은 2이닝 동안 4K 오랜만 아니야? 야, 갑자기 이거 느낌 싸해지는데 이거? 내가 생각한 그림이랑 다른데? 나도 너처럼 요즘에 느낌이 싸해. 지면은 좀 쫄리고. 진짜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아, 진짜 이 막은 이 막이네. 느낌이 아예 다르네.